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1.1 정도의 에버리지. 타스테미르 치고는 그렇게 높은 에버리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세계선수권 당시에 거의 2점대에 가까운 평균 에버 2점대에 가까운 점수로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자, 물론 이제 휴가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 강한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어떤 타이프 다스데미로 선수의 플레이를 출전하게 되면서 네. 다양한 구질과 다양한 스타일의 플레이 스타일들을 구경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것도 이번 대회에 아주 아주 좋은 기획 의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타이레미. 1년 6개월. 자, 하루에 두 경기를 치른다. 물론 이런 경험이 두 선수 모두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이 시간을 좀 오래 두고 경기를 치르는 건또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간차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선수들 이어서 타이프 타스데미르 선수 바깥으로 돌리는 공 돌려서 대회전을 시도하겠는데요. 네. 바깥 돌리기 대회전. 타스테미르.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긴 각도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자, 끌어서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인데요. 자, 안으로 대회전. 큐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대단합니다. 길게 밀어내는 스트로크. 자, 결국은 왼쪽 방향 바깥으로 돌려서 코너까지 완전히 보내서, 자, 득점 시도. 네. 자, 지금은 아, 이게 어려운 공이었잖아요. 네네. 자, 완전히 코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 거의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자, 지금, 마지막에 쿠션이 이뤄지면서. 네, 자, 거의, 자, 이제 요럴 때 이제 그 흔히 저희가 뭐 동시라는 얘기하는데 네. 사실 동시는 없습니다. 자, 그렇군요. 구분하기 힘들 뿐이지 동시는 없고 지금 쿠션을 먼저 맞고 거의 근사한 차이로 공이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35초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타임아웃입니다. 자, 뱅크샷. 다스테미르. 네,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자, 얇은 두께로 빠르게 내공을 빠져나오게. 반면에 사스테미르 네, 성공합니다. 9대5. 남은 시간은 5분 30초. 자, 또다시. 자,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면서 바깥으로 돌리는 공인데요. 네, 좋습니다. 아, 이게 보는 사람은 어렵지 않을다고도 생각이 될수 있겠는데, 자, 사스테미르 선수는 이 어려운 거를 쉽게 성공시키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얇게 맞히는 게 사실 실제로 공을 대해 보면 네. 얇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공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은 두껍게 맞게 되는데, 자, 얇은 두께 조절을 자신 있게 해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타스테미르입니다. 역시 세계 탑랭커답습니다. 다음 공을 컨트롤하는데 훨씬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바깥 또다시. 돌리기. 네. 한번더 성공합니다. 두 선수가 상대 전적이 두 번을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샤르멜 쉐이크 월드컵에서 맞붙은 적이 있고, 1년 6개월 전 바로 이곳 호텔 인터불구 원주에서 16강전에서도 붙은 적이 있거든요. 두번 안쪽으로 뱅크샷. 단쿠션부터 맞춰내는 방식인데요. 네, 단장장의 좋습니다. 3쿠션 뱅크샷 타스테미르. 자, 플러스 투 시스템을 이용한, 자, 공략법. 부진했다 하면 그 다음 게임은 엄청난 폭발력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자, 지금 두 가지의 선택을 할수 있겠는데, 빨간 공을 짧은 각으로 빗겨쳐서 코너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자, 횡단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자, 최현영 선수의 선택은 코너로 집어넣었죠? 그렇습니다. 자,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가볍게
쉽게 밀어넣은 공격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황은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자, 두꺼운 두께로 자, 일목적구의 두께 조절 바깥 돌리기 최완영 빼냈고요. 자, 코너에서 나오면서 한번 다시 갈수더 있나요?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네. 갑니다. 뭐 7.8점을 기록한다면 충분히 무기가 될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리그전의 경우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나면 아쉬운 0점 벌어놓은 몇 점수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15대 10두 선수의 첫 번째 세트 타이푼 타스테미르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앞으로 꺾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타스테미르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성공. 자, 옆돌리기 아주 얇은 두께를 시도할 텐데요. 자, 옆돌리기. 요 키스 타이밍을 이미 모두 예상하고 있었네요. 네. 벌어질 테이블 끝까지 기회를 충분히 기다리다가 대역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비껴치기 형태를 만들어내고요. 자, 다시 그런 완벽한 현상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이닝에서 타스테미르가 5점을 연속 득점했습니다. 최한영도 1세트 마지막에 기세를 이어가야 될 텐데요. 얇은 두께로 키스는 배제시켰고요. 네. 옆돌리기. 자, 5 쿠션으로 시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옆돌리기. 자, 5 일목적구의 쿠션이 키스 되겠죠? 잘 보내놨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안으로 돌려서 대회전 짧게 시도인데요. 자, 이목적구의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일목적구 컨트롤을 하기엔 얇게 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이목적구의 위치가 워낙 픽볼 좀 앞으로 나가고 있던 선수도 살짝은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안으로 자, 마지막에 네. 넉점 이제 연속 뒤집어. 뒤지고 있는 이 상황. 네. 옆돌리기. 왼쪽 방향으로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인 아니 바깥으로 돌리기인데요. 네. 투구의 움직임을 빠르게 네, 요렇게 보냄으로 인해서 자, 그렇기 살짝 때문에 조금 길게 돌아가더라도 왼쪽 방향으로 옆돌리기. 옆돌리기 길게 네. 정확합니다. 돌리는 공. 자, 일목적구하고 이목적구의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바깥 자, 돌리기. 그리고 자연스러운 수구의 흐름. 그러면 타이푼 타스테미르고요. 자, 옆돌리기 긴 방향으로 천천히 보내고. 옆돌리기 길게. 네. 두께로 치다가는 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로 짧은 자, 투구를 앞으로 직진시켜서 각을 짧게 만드는 시도. 완벽함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비껴치기 짧게 시도를 할 텐데요. 마지막 포쿠션까지 노려보는 네. 네, 비껴치기로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타스테미르고요. 지금 자 빨간 공인 일목적구를 밀어치기로 밀어내고 다시 되돌아오기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네. 자 밀어냈고요. 이게 가나요? 네, 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타스데미르. 자 정면 두께를 그대로 직진시키면서 자 밀어치기 이후에 되돌아오게 회전량이 또 너무 많으면
넘칠 수도 있었거든요. 네네. 자, 그 회전량 조절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세계 자. 탐정컵들이 늦은 시간까지도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나이가 들켰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뭐, 예. 네. 아직도 음반 발매하니까요, 네. 신디로. 네. 자, 어느덧 두 선수 트리플 스코어가 나고 있고요. 타세 미르는 에버리지 3점. 자, 최원영. 자, 가볍게 끌어내면서 바깥으로 돌리기 길게 시도된 모습입니다. 바깥 돌리기 네. 성공합니다. 자, 일목적구와 수구의 키스 조절이 좀 관건이었는데요. 네. 일목적구를 먼저 편으로 보내면서 뒤편으로 키스를 배제하고 옆돌리기 자, 쓰리 쿠션 정확하게 맞춰낼 겁니다. 정확합니다. 자, 타이프 타스에미르 이 선수 입장에서는 뭐 급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전혀 볼수 없죠.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득점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던 타이푼 타스레미르 선수였습니다. 시간은 오히려 타스테미르 선수의 편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타임아웃을 쓸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흐름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옆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하는데요. 자, 가볍게. 자, 공을 이제 맞춰나간다기보다는 네. 타이푼 타스레미르 선수의 공격을 보면 자, 원래 지나가려고 하는 길에 그냥 갖다 놓는 것 같은 네, 기분이 들어요. 원래 미릅니다. 자, 이제 경기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최현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하루에 2승, 승점 6점이거든요. 아주 좋은 그렇습니다.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타스 미릅니다. 네. 자, 마지막에 회전량이 남아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가네요. 네. 자, 왼손마저도 완벽한 득점을 보여주는 타이푼 타스레미르 선수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적응을 한 모습이에요. 자, 지금 만약에 이 공이 안 맞았다면, 자, 상당히 냉정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인저리 타임도 거의 다 소모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인저리 타임이 끝나더라도 득점이 계속되면 계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20점, 30점을 내도 계속하는 겁니다. 네.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일목적구에 살짝 맞으면서 크게 돌려봅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득점. 자, 마지막까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 있습니다. 그게 프로페셔널이죠. 그렇습니다. 자, 전 세계 당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작년 동해에 이어서 올해 2023년 강원도 원주에서도 타이푼 타스데미르의 모습을 팬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볼 컨트롤 보면 네. 여섯 번째 이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8명이 함께하는 조별 리그입니다. 네. 5명 안에 들어가면 2차 예선에 진출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에 만약에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1점 그렇습니다. 1대면. 자, 약간의 회전력, 약 원팁 정도의 회전량을 이용해서 길게 빗겨치기로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께 조절과 회전량 조절, 뭐 거의 정확하게 해결해냅니다. 네. 초크 박수죠. 네. 자, 이번에는 바깥으로 돌려서 대회전을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직접 안쪽으로 네. 자, 마지막 화려한 공격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네요. 하이런 8점을 기록하면서 인저리 타임까지 모두 본인의 시간으로 네. 만들어버린 타이푼 타스테미르. 자, 지금 앞쪽으로 많이 나갔다가 네. 이게 안쪽으로 짧게 나간다는 거는 참 상상하기도 힘든
급커브를 만들어낸 공격이었습니다. 본인만의 각을 선보였던 타이푼 3.454. 이게 타이푼 타스템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